보마. 자, 바로 가겠습니다. MG 휘르르 뿅뿅. 자, 정월대보르 MG와 함께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MG 이슈 사항이에요. 내열과 허혈성, 네, 이렇게 가입 금액이 올라가고요. 산정 특례 20년 갱신. 딴 데는 비갱신인데 20년 갱신은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카티 네 있고요. 1호종 수습이 어린이도 성인도 1종 40, 2종 100, 3종 200, 4종. 1, 2, 3종은 큰 메리트가 없는데 1종이 타산은 20인데 높은 거고요. 2종도 거의 50이나 농협이 제일 높은데 90이잖아요. 근데 100만원도 매우 높은 금액입니다. 자, 매회 감액 면책기가 없고요.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선천성 질환, 치질, 요실금 재앙절개 보장이 가능하고요. 그 운전자 담보, 변호사 선임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 이호주 오픈 뭐 이런 것도 거의 다 타사처럼, DB처럼, 뭐 경찰 조사 거의 다 뭐 DB처럼 똑같이 나왔네요 다. 네. 나머지는 그 넘어가도록 할게요. 1호종 수습이 지금 MG는 내수육계 지금 수습이밖에 없어요. 지금 몇 달 전부터 계속 사고 우려먹듯이 수습이 수습이만 얘기하는데 일단은 브랜드가 좀 약해가지고 지급 횟수 매회 네 타사는 매회가 있지만 없는 회사가 많이 바뀌었죠. 1종 40, 딴 데는 다 20밖에 안 돼요. 2종은 100, 타사는 50, 30밖에 안 되고요. 3종은 거의 다 200 되고 4종, 5종은 큰 차이는 없다. 그래서 1종과 2종이 높은 금액으로 보장이 되더라. 그 차이는 눈으로 직접 보면 치액, 백내장, 대장 용종, 작은 근종, 위 용종, MG는 타사보다 거의 2배 이상 보장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큰 장점이 있다. 종합형은 50세까지 2천만원, 간편은 1천만원 이런 식으로 보장이 된다. 뇌, 심, 인, 수두비. 그래서 이런 것도 큰 차이가 있다. 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도 혈관 질환도 위험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혈관, 뇌경색, 일단 류마티스 관절염이 뇌 허혈성보다 뇌 쪽이나 심장 질환 쪽에 많이 진단받는다. 1타 3피예요. 그래서 뇌, 심장, 인공관절 매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보장금액 종합 500, 간편 300, 어린이 1000만원. 자, 여성 수술비 요거는 사람들이 많이 가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3만원대로 생활질환 수술비까지 대장용종 120, 손목 터널 100만원, 갑상선 양성종양 150, 자궁내막증 150, 작은 근종 250, 기타 부정맥 850, 무지해만증 100만원. 어떻게 보면 2월 5일날 판매가 종료가 되는 보장이 축소가 되는 라이나 원플러스원 골라담는 땡땡 건강보험보단 보장한 돈은 좀 적지만 거기 두 구자니까 그래서 MG 요 수수비도 썩 그리 나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보장 범위가 넓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요 여성을 위한 플랜도 저번 달 저저번 달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쑥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험료는 3만원대, 40대는 35,000원대 매회당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자, 간병인 사용일당. 간병인 사용일당 실제 보상 사례예요. A사의 간병비 지원일당이 가입되어 있지만 고보장을 위해 MG 사용일당을 추가로 가입한 김땡님. 뭐 그래서 요추의 연자로 간병인 이렇게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A사 간병인 지원받고 MG에서 60만원 사용일당 지급 15만원 곱하기 4일. 그래서 MG는 중복 가입이 되지만 타사는 중복 보장이 안 된다. 어깨 누저 20만원까지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중복 가입. 자, 암은 가성비. 그래서 암 같은 경우는 선택하는 게 현명. 그래서 MG가 브랜드는 안 좋지만 그 타사 대비 보험료와도 저렴해야죠. 가성비 2대 보장, 간병 플랜, 간병 플랜, 간병 플랜. 요런 식으로 넣어도 보험료가 36,000원, 26,000원으로 가입이 되더라. 자, 원더풀 착한 간편 보험이에요. 가성비 있는 준비하는 득템 수술비 플랜. 그래서 다빈치 로봇, 내혈관, 양쪽 인공관절, 디스크 관열, 위용종, 손목 터널, 백내장, 요실금, 하지정 맥류 이런 식으로 보장을 크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원더풀 2020 남녀 암 발병률 1위는 남성은 위암, 그 다음에 폐위 전립선암, 여성은 유방암, 대장암, 폐암. 근데 갑상선암이 2위인데, 갑상선암이 1위 2위인데, 갑상선 제외
제외니까 갑상선암이 원래 1, 2위였는데 여기 뺐네요. 갑상선암 제외이기 때문에. 네. 언제까지 남들과 똑같이 가입하실 건가요? 남녀 발생률 탑 3 암을 하나로 플랜으로 MG 골라남 최신. 골라남은 요거 약간 메리츠랑 롯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의미가 남성은 4만 원, 여성은 5만 원. 그래서 위암, 식도암 이게 부위별 각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골라담는. 네, 그래서 뭐 일단 좀 보고 베낀 게좀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아이조아 어린이보 보장으로 승부하는 MG 아이조아. 그래서 항암 약물 산전 특례 1호종 수술비 2천만 원까지, 표적 항암 약물 치료, 뇌허 진단비, 뇌심인 수술비까지, 그리고 카티 항암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 질병위장에 7천만 원, 카티항암 치료시 합산 1억 5천만 원, 혈관 수술 받고 산전 특례가 1억 3천만 원, 인공관절 수술시 무려 5천만 원. 하이패스 운전자 보험은 사고 건수와 뭐 있기 때문에 뭐 운전면허 잉크 마르기 전에 꼭 준비하세요. 뭐 변호사, 뭐 경찰 기소 전뭐만원 미만으로 가입이 되는 건좀 밋밋하니까 넘어갈게요. 예. 가 상품명 이것도 뭐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맨 마지막 설명해 드릴게요. 맨 마지막은 AIG 띠링띠링. 자, 오늘 저 보호마 오전이나 오후에 2편을 토대로 12개 이제 여기까지 하면 마무리가 되는 건데요. 이러한 내용들은 네이버에 저 보호마 검색하셔도 네이버 보호마 카페 운영 중이거든요. 거기에 소식지 올려놨으니까 거기도 우리 설계사분들 다운 받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저것 다 몰라 귀찮아 하신 분들을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소식지 압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구독자 시청자분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AIG예요. AIG의 장점은 보험료가 저렴하다. 단점은 10년 갱신형밖에 없으니까 비갱신형 없다. 그래서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역시 평생 납입을 하면서 10년 후에 보험료가 가파르게 올라갈 예정입니다. 네. 자, 올인원 건강보험이에요. 20세부터 70세까지 10년 갱신, 월 2만 원으로 골절 진단비 1천만 원, 어깨 누적 2,500만 원까지, 상해 수술비 50만 원, 상급 종합병원 상해 입원 일당 10만 원. 네. 그래서 골절 진단비, 골절 진단 시 확정 시 일단 보험가입 금액 지급률 상해 후유장애죠. 요런 식으로 10만 원, 120만 원, 비만고 경골 골절 100만 원, 발의 다발 골절 150만 원. 이런 식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10년마다 150만 원 환급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큰 장점이 있고요. 최저 보험료 2만 5천 원. 그래서 상해 사망, 상해 수두비, 골절, 깁스, 상해 입원 일당, 상급 종합병원, 상해 입원 일당 이런 식으로 넣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올인원 건강보험이에요. 20세부터 70세까지 수두비 단짝, 입원비 보장이죠. 자, 수두시 동반되는 입원, 실손보험금, 본인 부담금, 간병 일단 대체, 첫날부터 10만 원씩 지급이 된다. 그래서 10년마다 150만 원 환급이 되고 10만 원씩 상해든 질병이든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최저 보험료 2만 5천 원. 자, 올인원 간편보험이에요. 325 유병자 간편보험. 그래서 암 진단비 3천, 경증 치매 500, 허혈성 500, 상해 질병 수술비 60, 20, 어깨 누적 300까지. 83대 엔대 수두비, 그리고 입원 일당, 요런 식으로 다 넣어도 최저 보험료 2만 원인데 5만 원, 6만 원대. 거의 10만 원에 이렇게 가입은 안 하죠, 솔직히. 갱신형이라. 네. 올인원 간편 암보험이에요. 325 유병자 암보험. 3개월 이내에 의사소견,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5년 이내에 암만 아니면 유병자 가입이 가능하고요. 일반암 6천, 유사암 1천만 원, 재진단 5천만 원, 표적항암 5천만 원. 그래서 유병자 암보험은 재진단, 표적항암, 업셀링이 가능하고요. 10년마다 75만 원 환급이 가능하다. 그래서 보험료는 이렇게 2만 원대, 3만 원대, 50세, 60세는 5만 원, 7만 원, 10만 원. 보험료가 좀 부담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AIG 보장 든든 건강보험이에요. 암보다 무서운 질병 치매. 치매 보장 준비해 놨지만 보장받기 힘들다. 왜? 치매 진단비 받으려면 임산 치매 척도 CDR을 받아야 되고 내영상 검사에 치매 소견을 받아야 되니까. 75세까지 동일하게 경증 치매 500만 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타산은 1000만 원이 되고 이거 그렇게 큰 메리트 없는 것 같아요. 보험료는 뭐
되게 저렴하긴 한데 최소 보험료가 23,000원이니까 결론은 23,000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약간 눈속임이에요. 여기 특약은 저렴하지만 최소 보험료 23,000원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넣어야 된다. 네, 넘어갈게요. 자, 소문난 3대 진단비 보험이에요. 80세까지 부모님도 안보장을, 고연령 친지분도, 고연령 고객님들도 안진단비 2,000만원, 재진단 1,000만원, 고혈압 당뇨 있어도 복용 중에 간편 가입, 고혈압 당뇨 있어도 일반암과 인과관계 없기 때문에 일반 표준형으로 가입이 가능해요. 근데 왜 간편이에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네. 안 보고 가입하지 마라. AIG 거. AIG 지점장님 보면 서운할 수 있겠지만 쓰레기다. 네. 자, AIG 올인원 안보 표적화 5,000만원, 일반화 매월 100만원, 24개월 유사 월 100만원, 표적항암 월 평균 424만원. 한번 그냥 눈으로 쭉 보실게요. 이건 큰 메리트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